안녕하세요. 꽃담담 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예쁜 애들로 찾아뵐게요. 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놓으시면은 제 올라오는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쁜 애들을 먼저 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문하시는 방법은 화면 우측에 위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리 문자나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문자가 좋겠죠? 네, 1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항상 작은 애들부터 소개를 하는데요. 네, 이런 애들 또 흑이랑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고요. 이런 애들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얘네들은 개당 14,000원씩 나왔고요. 입구 7.5 보시면 되세요. 7.5고 높이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되겠죠. 8.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입니다. 종이컵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는, 여기다 쏙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애들입니다. 요거는 개당 14,000원씩이고요. 제가 5종을 묶었습니다. 5종 묶어서 7만원씩 가겠습니다. 그림이 다 다르고요. 똑같은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 예뻐요. 하나하나 보시면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화분이기 때문에 유약칠이 안 돼 있고 또 너무 튀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은은하니 아주 예쁩니다. 빨간 포트 하나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쁜 애들입니다. 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그림만 봐주세요. 그림은 다르니까요. 이렇게 또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고요. 이런 그림이고 그림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림 선택하기 좋으시게 제가 1번, 2번으로 묶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소진되면은 다른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먼저 사진 드릴게요. 그 다음 또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이렇게, 요거 주전자분이 물조리개라고 그러죠? 물조리개. 물조리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멍까지 뚫어있고, 이런 물조리개 화분이고요. 요거는 개당 37,000원이에요. 요거 하나만 가면은 물 택배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요런 거를 하나 더 넣을게요. 이런 분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가겠습니다. 두 개 하면은 17,000원하고, 14,000원하면, 61,000원이겠죠? 요건 60,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갈게요. 이렇게 요 분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해서 색깔을 맞춰달라면 맞춰드리겠습니다. 뭐 요런 색깔을 넣어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렇게 갈게요. 같은 꽃길이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꽃길이 이렇게 맞춰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0,000원에 갈게요. 흑이랑 분이요. 이번에는 좀 사이즈는 큰 겁니다. 요거는요. 일전에도 한번 소개했었죠? 네, 이런 애들입니다. 한 개당 3만원씩이고요. 얘 처음에 나올 때는 32,000원씩 나왔던 애들이에요. 가격이 조금 이번에 내려서 들어왔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이렇게 종이컵을 넣으면은 종이컵이 한 3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빨간 포트 한 서너 포트 합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한 15 보시면 됩니다. 입구 15 보시면 되고요. 폭은 한 11 정도, 11.5 정도, 1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이고, 유약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마름이 좋습니다. 이 화분은. 그래서 가볍고 그래서 거리대 쓰시는 분이나 뭐 베란다나 뭐 노지에 쓰시는 분도 쓰셔도 괜찮아요. 괜찮은 그런 분입니다. 4번이었고요. 이번에 5번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씩 묶었어요. 무료 택배하기 위해서. 요거는 검정 바탕을 살짝 이렇게 칠해 주셨네요. 이런 분이고요. 또 요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위에는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두 개에서 5번입니다. 요거 5번 60,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이렇게 이런 꽃다발, 파란 꽃다발, 그린 색깔 꽃다발이 있고요. 요거 튜립인가요? 튜립 있고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두 개 60,000원 갈게요. 네, 이거 6번입니다. 네, 꾸준하게 또 찾아주시는 정수분 또 빠뜨릴 수가 없죠. 7번 가겠습니다. 정수분입니다. 요거 목대 있는 애들, 조금이들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면 아주 예쁜 그런 분입니다. 꼭 목대가 없어도 괜찮아요. 7번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8개예요. 8개 가서 개당 8,000원씩 계산했고요. 64,000원이에요. 8개면은 60,000원에 가겠습니다. 조금 할인을 해가지고 60,000원에 가겠습니다. 색깔 골고루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런 애들도 제가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한 5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cm 조금 넘습니다. 5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이 정도. 한 6.5 정도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종이컵을 놨을 때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되세요. 종이컵보다 약간 작습니다. 네, 다육이 심어 놓으면 참 예뻐요. 요거 조금 이따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쁜 분입니다. 8번 가겠습니다. 정수 8번. 네, 굉장히 인기 좋은 애들이죠. 얘네들이요.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5개씩 묶었습니다. 얘는 개당 11,000원씩이고요. 5개씩 묶었습니다. 55,000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한 6cm 보시면 되세요. 입구 6이고 높이는 한 7cm 보시면 됩니다. 종이컵을 놨을 때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키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키는 종이컵보다 약간 작네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아주 예뻐요. 가볍습니다. 정수분 특징이 가볍고 예쁘다는 거. 또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놓으시면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번 가겠습니다. 9번도 색감 이렇게 엮어봤어요. 얘도 55,000원입니다. 5개 묶었습니다. 55,000원 갈게요. 예, 사이즈 예쁩니다. 아주. 8번하고 9번을 같이 하시면 땀을 떼는 색깔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10가지 색깔입니다. 그러면 11만원이겠죠. 2개 하면요. 근데 10만원에 가겠습니다. 8번, 9번 같이 하시면은 만원 할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리공방분 갈게요. 마리공방분도 이렇게 예뻐서 얘를 입고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가 한 8.5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8cm 조금 넘습니다. 8cm 보시면 되겠네요. 어떤 것도 사이즈에 따라 달라요. 조금씩이요. 입구 8cm 보시면 될 것 같고, 높이도 한 8.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또 마리공방분은 개당 17,000원씩이고요. 4개를 묶어서 68,000원에 가겠습니다. 저 입구 한번 나갔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고 이렇게 여유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높이는 키는 한번 저희 것보다 훨씬 높죠. 키는 다리가 굽다리가 있으니까는 위마름도 좋고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빨간 포트 하나 심으시기 편안하게 신기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이번에는 뚱딴지 합은 신발분 가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신발분 소개해가지고 그때도 완판이 됐었는데 오늘도 신발분 이렇게 예쁜 애들 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요거 아이보리 바탕에 유학칠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때 안 타는 유학을 발랐어요. 그래서 때는 안 탑니다. 아이보리에다가 이렇게 장미를 이렇게 두 송이를 만들었고요. 요거 한 개당 23,000원씩이고요. 한 컬레 46,000원입니다. 한 컬레 46,000원이니까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11번이고요. 그 다음 또 12번이고요. 12번은 또 꽃이 여름 꽃이죠. 아주 예쁘죠? 12번 여름 꽃입니다. 코에 이렇게 꽃이 달렸어요. 그 다음 또,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려야 되죠. 종이컵 한번 놔볼게요. 안에다가 쑥 들어가는, 이렇게 종이컵이 쑥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넉넉하게 그냥 빨간 포트 하나 넉넉하게 심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고, 이런 데에는 약간 키가 있는 애들을 심어주면 좋아요. 하늘하늘한 애들 심어도 예쁘고요. 여기다가 뭐 국민들 뭐 심어도 예쁩니다. 입구 9cm 보시면 되세요. 높이도 한번 볼까요? 높이도 한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또 13번이요. 13번은 여기다 하늘색깔 칠을 해주셨어요. 여기다가 이 코에다가 이렇게 찬찬한 꽃을 달아주셨습니다. 13번입니다. 46,000원 가겠습니다. 또 14번 갈게요. 14번도 이렇게 또 핑크꽃이죠? 핑크 잔꽃을 달았는데 아주 예쁩니다. 사이즈 이렇게 보면 쑥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입구를 한번 재보면은 입구는 한 9cm 보시면 되세요. 그런 분입니다. 요거는 한 쌍에 46,000원씩 나가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아주요? 그 다음에는 또 15번 가겠습니다. 15번도 뚱딴지 공방이고요. 요거 직사각분입니다. 직사각분이라서 15번은 한 개당 이거 36,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세 개를 묶겠습니다. 그냥 한 분이 가져가실 수 있게 노란 색깔, 파란 색깔, 핑크 색깔 꽃을 이렇게 제가 세 개를 묶을게요. 묶어야지 한 분이 가져가셔야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묶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외경은 10이 나와요. 외경은 10이 나오지만은 내경 한번 재볼까요? 내경은 한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경은 9.5, 10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도 한번 재봐드릴게요. 높이도 한 1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빨간 포트 한 두세 포트 합식하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 군생도 심어놓으면 아주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10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16번 가겠습니다. 이거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이거 딱 하나 남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묶지를 못했어요. 34,000원 나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요. 종이컵하고 비교하시면 이런 사이즈세요. 이렇게 안 넣었을 때 쏙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목대인인 애들 심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키를 한번 재드릴게요. 키 한번 재볼까요? 키는 이렇게 보시면은 13.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키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34,000원 가겠습니다. 얘가 딱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제가 묶지를 못했네요. 얘는요. 목대 있는 화분 필요하시면 데려가세요. 뚱딴지 화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17번은 이렇게 또 두 개를 연두바탕에 하나는 핑크꽃이고 하나는 파란꽃입니다. 이렇게 두 개 묶어봤고요. 요것도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면 아주 좋은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똑같습니다. 요것도 한 10cm 보시면 되세요.
외경 10cm 보시면 되고 높이도 한 1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이콥 넣었을 때 쏙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두 개 나란히 놓으면 아주 예쁩니다. 예쁘죠? 17번입니다. 또 18번 가겠습니다. 18번은 이렇게 장미가 또 화사한 애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분 일자분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런 사이즈 두 개 하고요. 요거 두 개 하고 요거 단지 스타일 하나입니다. 큼직한 단지죠? 아주 큼직합니다. 요런 애들 조이콥 한번 넣었을 때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사이즈 한번 보세요. 네, 얘네들 3만원씩 다 나왔고요. 얘는 제가 좀 저렴하게 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요거 3만원씩 나와요, 요새요. 근데 9만원인데 85,000원에 가겠습니다. 85,000원에 갈게요. 예전 들어온 가격으로 가는 겁니다. 85,000원 가겠습니다. 3개에서 그 다음에 또 목대인을 심을 수 있는 큼직한 애들, 느신한 애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뚱딴지 분이고요. 이렇게 보석분입니다. 보석이 화려하게 박혀있죠? 개당 5만원짜리예요. 5만원짜리지만은 제가 좀 DC를 좀 했습니다. 두 개를 묶었으니까는 48,000원씩 계산을 할게요. 두 개 묶어서 96,000원에 가겠습니다. 두 개 묶어서 96,000원 가겠습니다. 네, 사이즈 키 한번 재드릴게요. 키가 한 25.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입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입구도 한 10cm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즈고요. 목대는 심어주면 아주 예쁩니다. 그 다음 또 20번 가겠습니다. 20번은 조금 더 화려한 것 같아요. 바탕은 약간 어두우면서도 색감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신비스럽다 그럴까요? 그런 화분입니다. 이것도 개당 원래 5만원짜리지만 두 개 묶어서 두 개 48,000원씩 계산해서 두 개 96,000원 하겠습니다. 두 개를 96,000원에 묶었습니다. 제가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한번 보시면은 한 90cm가 거의 다 나오고 10cm 나온 화분이고요. 높이도 한번 보시면은 16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이컵을 넣었을 때 쑥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쑥 들어가는 사이즈고 키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키 보시면 되세요. 조이컵 한 두 배는 되겠죠?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두 개 묶어서 96,000원 가겠습니다. 색감이 아주 오묘하고 아주 예쁩니다. 그 다음 또 21번 가겠습니다. 21번도 요거 위로 올라가면서 입구를 약간 넓혀줬어요. 이렇게 똥단지 화분이고요. 또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도 다리까지도 예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요거 두 개에서 한 개당 3만원씩이고요. 두 개에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조이콤 났을 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고요. 났을 때 쑥 들어왔을 때 이렇게 사이즈입니다.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또 작은 공방분 목대인을 심을 수 있는 아주 느신한 애들 가겠습니다. 느신한 아가씨들이에요. 얘들 개당 2만원씩이고요. 3개씩 묶었습니다. 3개 묶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사이즈 한번 재드려야죠, 제가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키 한번 재드릴게요. 키는 18.5, 19 거의 다 나옵니다. 19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 보시면 될 것 같고 입구는 8cm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22번이요. 3개 묶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23번 가겠습니다. 23번도 사이즈는 똑같고요. 그림만 봐주세요. 이렇게 느신하고 이 화분의 장점은 유학질이 많이 안 돼 있고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아주 화려하다는 거, 예쁘다는 거. 그리고 다리가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뭐 쓰러지거나 그러지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롱분이 좀 쓰러질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이 없어요. 다리가 아주 튼실하게 단단하게 돼 있습니다. 안정감 있게 돼 있습니다. 24번 가겠습니다. 24번은 더 나은 공방 거고요. 이 공방 거는 더 나은 공방은 약간 실속이 있죠. 실리적입니다. 개당 15,000원씩이고요. 여기 유약칠이 많이 안 돼 있는 여기 살짝 유약칠을 하긴 했어요. 검정 색깔은 이런 분이고요. 검정 분 두 개하고 아이보리 베이지 분 두 개하고 이렇게 네 개를 묶었습니다. 한 개당 15,000원씩이고요. 네 개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재드릴게요. 9.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2 정도 보시면 되세요. 조이컵을 놓았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는 이런 분입니다. 빨간 포트 한 3, 4포트 합식하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로 보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나란히 또 붙여놓고 쓰기도 좋고 그림이 다 달라서 이렇게 예쁩니다. 예뻐서 제가 이렇게 네 개를 한 세트로 묶어봤습니다. 한 개당 15,000원씩이고 네 개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24번, 25번도 그림만 봐주세요.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림들이 하나같이 다 예뻐. 얘는 꽃다발이 이렇게 묶여 있고요. 요것도 컵에 이렇게 있고요. 그림이 하나같이 다 이쁩니다. 4종 해가지고 6만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6번 가겠습니다. 26번은 또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깔끔한 분이죠. 네, 아이보리 바탕이지만은 때가 안 타는 유약을 살짝 칠을 했습니다. 저거는 때가 안 탑니다.
때가 안 타는 사이즈고요. 사이즈도 큼직하게 나와가지고 10일 나옵니다. 세계에서 84,000원 가겠습니다. 게다가 28,000원씩 계산했고요. 세계에서 84,000원 갈게요. 사이즈도 큼직하고 그래서 물길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쓰시기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그 다음 또 27번이요. 아, 27번은 이렇게 또 요거 수공방 화분이죠. 아,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모서리까지 이렇게 되는 분이고요. 또 문판에도 이렇게 구멍을 펀치룸을 다 해가지고 아, 물마름을 좋게 해주셨어요. 화분이 아주 예쁩니다. 다리도 튼실하고요. 요건 개당 5만원씩입니다. 한 개당 요거 낮게 판매하겠고요. 아, 검정하고 아이보리 두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는 만약에 두 개를 다 하신다 그러면은 아, 제가 이거는 조금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두 개 할인해서 요거는 9만원에 가겠습니다. 두 개를 하시면요. 한 개당은 5만원씩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 28번 갈게요. 28번은 아, 일전에도 제가 많이 소개했었는데 요거는 계속 합식하기 좋아요. 이런 분입니다. 빨간 포트 넣었을 때 이렇게 합식하기 좋은 이런 분입니다. 한 세 포트 정도 합식이 가능하겠죠? 한 개당 22,000원씩이에요. 요거 세 개입니다. 세 개 뿐이 없어서 제가 요거 할인 좀 하겠습니다. 세 개에서 한 분한테 드리려고 66,000원인데 6만원에 가겠습니다. 세 개에서 6만원에 갈게요. 이런 애들 얼른 들어가세요.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니까는 좋은 기회입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제가 물건이 요거 뿐이 없어서 요거는 요거만 하겠습니다. 네, 29번 가겠습니다. 29번은 수화분이고요. 이렇게 또 리본분 두 개 하고, 제가 리본분을 두 개 하고, 요거 앞치마죠? 이쁩니다. 아주. 앞치마분 두 개 하고, 골고루 이렇게 섞어봤습니다. 4종을 섞어서 한 개당 2만원씩이에요. 네 개면 8만원이겠죠? 근데 75,000원에 가겠습니다. 4종에서 75,000원 갈게요. 네, 30번 가겠습니다. 30번도 수화분이고요. 수화분을 이렇게 제가 아, 요거 해바라기예요. 핑크 바탕, 아이보리 바탕인가요? 살짝 핑크빛이 나는 바탕이고, 요건 약간 소라빛이고요. 또 요건 또 아이보리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덧댔습니다. 조각을 해서 덧댔고요. 요거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파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묶어봤습니다. 또 다양한, 이렇게 다양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깔끔스럽고 그래서 예쁘게 묶어봤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10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도 10cm 보시면, 11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분입니다. 수압은 종이컵을 넣었을 때 쑥 들어가는 이런 분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이런 분이고, 요것도 4종 묶어서 75,000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했으니까요. 이런 애들 얼른 데려가세요. 만약에 다 매진되면은 다른 애들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물마름이 좋은 단비공마분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타원형 분이고요. 제가 이거 올릴 때마다, 아, 항상 매진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타원, 물구멍 두 개 있고요. 요런 애들은 한 개당 3만원씩입니다. 세 개를 묶었습니다. 세 개 묶어서 9만원에 가겠습니다. 색감이 예쁘고요. 만약에 이게 낮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따로 한 개당 3만원씩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17.5, 한 18 거의 다 나옵니다. 17.5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12.5, 13 보시면 됩니다. 이 폭은 한 11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몸판에 이렇게 다 문양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물마름 좋게 문양이 있어가지고 화분이 많이 무겁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좋습니다. 단비공마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다육이 심어놓으면 상당히 다육이하고 매칭이 잘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세계에서 요거 9만원 가겠습니다. 낮게 판매하실 분, 낮게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또 32번 가겠습니다. 32번은 이렇게 롱분이고요. 아, 목대 있는 데도 심어주면 아주 근사한 그런 분입니다. 키 한번 재볼게요. 키는 한 17 정도, 18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 입구 한번 보겠습니다. 입구는 한 10.5 나오고요. 아, 얘는 한 12 정도 나오네요. 올라가면서 입구가 약간 살짝 벌려졌어요. 이렇게요. 요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쁘고요. 이 화분은 또, 아, 이렇게 롱분이면서도 다리가 굉장히 또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심어놓으면은 아주 근사합니다. 3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가겠습니다. 33번도 단비공방분이고요. 요거 개당 14,000원씩이에요, 한 개당이요. 빨간 포트 하나 심으시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종이컵을 넣었을 때 쑥 들어가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이런 사이즈라서 그냥 만만하게 쓰기 좋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빨간 포트 넉넉하게 심기 좋아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러다 이거 한번 재봐야죠? 얘를 한번 재볼까요? 9.5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이요. 9.5 정도 보시면 되고, 아, 키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키는 한 1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3번은 7만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갈게요.
34번은 또 이렇게 자그마한 애들입니다. 얘네들요. 요거 자그마한 애들이고요. 이런 애들. 아, 종이컵 한번 넣었을 때 쏙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딱 맞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얘네들은 개당 7,000원씩이고요. 5종 묶어 35,000원에 가겠습니다. 가볍고 그래서 그냥 뭐 막 쓰기 좋죠. 이런 애들은요. 달기도 심어놓으면은 빨간 포트 하나 심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쬐꾸미도 심기 좋은 그런 사이즈죠. 35,000원 가겠습니다. 5종에. 네, 이번에도 또 흙으로 빚은 전통 인형 가져왔습니다. 35번 갈게요. 35번 봐주세요. 아, 빨간 치마에다가 하얀 조걸이에다가 아주 예쁘네요. 뭐 선비님도 이렇게 있고요. 보라색 파란 옷을 입었고요. 이렇게 두쌍 가겠습니다. 두 개에서 30,000원 가겠습니다. 요거 다 흙으로 만드는 거, 빚은 거예요. 빚은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드는 거고요. 빚은 인형입니다. 또 36번 가겠습니다. 36번은, 아,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 기생인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분은 또 피리를 빌고 계시네요. 이렇게 두 개 30,000원 가겠습니다. 한 쌍에 30,000원 가겠습니다. 예, 달기 속에 갖다 놔도 예쁘고요. 요거는 누구 선물을 해도 괜찮고. 아,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흙으로 빚은 거라서 아주 뭐랄까 정감이 가는 그런 사이 그런 인형입니다. 한 쌍에 30,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37번 가겠습니다. 37번 이렇게 받침까지 포함해서 제가 또 이렇게 또 한번 꾸며봤어요. 요거 작은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한 쌍에 요거 2만원씩 가겠습니다. 2만원씩 가는 거고 받침은 15,000원이고 35,000원 가겠습니다. 받침 포함해서요. 인형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인형만은 2만원입니다. 아주 제가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니까요. 이런 거는 이런 건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예쁠 것 같아요. 달기 화분 위에다 올려놔도 예쁩니다. 아주 큰 화분 옆에다 갖다 놔도 참 예뻐요. 그리고 38번입니다. 38번도 아, 이렇게 또 예쁜 애들 들어왔습니다. 38번도 귀엽죠? 아주 귀엽죠? 38번도 이런 애들입니다. 38번이고요. 여기다가 한 쌍에 35,000원 가겠습니다. 한 쌍에 35,000원 갈게요. 그 다음에 또 39번 가겠습니다. 39번도 이렇게 또 이런 인형입니다. 이렇게. 아, 사이즈를 한번 안 재드렸구나. 사이즈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키 한번 봐드릴게요. 키 한 11 정도? 1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즈입니다. 아, 요 받침은 따로 또 안 하셔도 괜찮아요. 받침은 받침만으로도 또 많이 쓸 때가 많, 이용하기 쓸 때가 많습니다. 달기 한번 올려놔도 예쁩니다. 이렇게. 네, 오늘도 이렇게 잔잔한 인형까지 시작해가지고, 아, 가성비 좋은 애들까지 제가 골고루 또 묶어봤습니다. 네, 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예쁜 애들 많이 들이셔가지고, 아, 즐거운 다육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